앞쪽으로 쭉. 하나, 업, 둘, 업, 셋, 셋, 업.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아영이한테 두 번째로 필라테스를 알려주는 타이밍인데, 이제 아영이가 작년에 순환 시대를 이제 겪었죠. 나 올라오라고? 아, 잠깐만. 왜 그랬어? 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오늘은 좀 동물을 형상화한 동작과 사물을 형상화한 동작을 하나씩 알려주려고 해요. 동물은 백조가 될 거고, 사물은 톱이 될 거예요. 톱이요? 톱질하는 썸 동작과. 아, 근데 그 백조 이름인가요? 진짜로 톱질하다라는 뜻이야. 쏘, 그 직쏘 뭐야? 그 쏘랑 스펠링이 같다. 그래요? 백조가 이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형상한 수완 다이빙. 좀 우아해. 그래서 아영이가 했을 때 좀 예쁜 동작으로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필라테스에서 다루는 필라테스에서 정글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회상 동작과 호흡 동작으로 해서 톱질을 다동면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 준비했어요. 약간 준비했어요. 일단 쏘라는 동작은 바르게 앉은 상태가 돼야 돼요. 팔은 옆으로 척추를 위로 들어 올려서 내쉬는 호흡에 척추에서 회전. 새끼 발톱을 향해서 천천히 톱질하듯이 하는 동작. 되게 시원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딜 봐서 톱질한 거? 톱질! 톱질을 한번 해보자. 아 톱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톱질을 내쉬고 후걸 동작 보여줄게요. 두 다리를 붙이고 겨드랑이 아래 손을 대고 복부를 먼저 바닥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신전. 팔을 풀면서 곧바로 이런 동작이 백조가 이렇게 다이빙하는 걸로 그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본인만 동작 안 다이빙. 보는 사람들은 홀드. 시선. 시선. 와! 잠깐만. 와! 더. 발목 잡아줘요. 내리면서 고개 집어 넣으면서 넘어오세요. 자 이제 오늘 동작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래 워밍업이 이토록 중요해. 와. 아영이 지금 딱 예쁘게 앉잖아요. 여기서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옆으로 천천히 뻗어줘. 요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봐. 내셔. 시선이랑 같이. 고개를 더 내리고 고개도 내려. 배 봐봐. 오른손이랑 왼손 서로 멀어져봐. 갈비뼈로. 다시 척추를 세우면서 팔은 옆으로. 내쉬면서 척추 회전. 자, 회전 먼저. 1번 회전. 자, 척추 회전. 회전. 너무 답답하다. 뒤돌아봐봐. 수완다이브하게. 그거? 자, 준비하시고. 자, 손은 겨드랑이 옆쪽에. 허벅지 안쪽 줘요. 발끝 저기 멀리 보내. 그 다음에 척추가 신전을 해요. 뽑아 올려줘요. 자, 거기서 손을 앞쪽으로 쭉. 이렇게. 자, 도전. 팔을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 다리가 천장으로 갔다가 가슴이 천장으로 갔다가를 반복하는 지금 약간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나? 손을 앞쪽으로 퍼올리면서 들어. 계속 만세야. 계속 만세. 네, 앞쪽으로 쭉. 하나, 업, 둘, 업. 네, 앞쪽으로 쭉. 하나, 업, 둘, 업. 하나, 셋. 업.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약간 재밌는 스네이크 동작 한번 해볼까? 왜 자꾸 재밌는 거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약간 동물을 형상화한 동작을 해보는 게 어때? 동물 형상화. 약간 아쉬우니까 스네이크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골반에서부터 뱀처럼 꼬리뼈부터 말아서 이렇게 익스텐션.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저? 뱀 같은 사람 한 명 손들어. 내가 웨이브 보여줄게. 한 명도 다 이거 비켜봐. 아니, 뱀 정도가 되려면 약간 뱀이라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그나마 좀 뱀같지. 야, 딱 잘했다. 아니 오늘 잘했어. 너가 다 해라 그냥.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거 해. 거북이 자세. 그래? 요가는 누가 봐도 거북이 자세. 해봐, 한번 보여줘봐. 여기서 손 안 올려봐. 자, 더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더 들어가고 무릎 펼쳐. 무릎 완전 펼쳐. 펼쳐. 팔꿈치 뒤로 서. 그렇지. 양손 다 접어. 아영이가 내 팔 부러뜨릴 것 같아요. 양손 다 접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다리 이렇게 살짝 드는 건데, 딱 드는 건데. 동물 이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야, 동물 이름 가지고. 야, 잠깐 내 팔 좀 해줘. 토끼 자세 이런 것도 있어요. 토끼도 해줘. 토끼, 토끼 누가 봐도 토끼예요. 토끼. 이거는 봐봐요. 아 이렇게 하자마자 토끼 같잖아. 근데 솔직히 그치? 바로 어 토끼 이런 해봐. 느낌이잖아. 해봐. 바로 토끼 자세. 이거 토끼 자세. 아 거북이 다시 보여줘. 거북이? 응. 제가 이게 또 고수가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몸이 단다고? 와 다리를 내 다리는 내가 다리 들어줄까? 다리 왜 들어? 다리 왜 들어? 다리 왜 들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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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부르지 말아줄래? 그럼 너가 좋아하는 동물 자세로 만들어줘 지금. 지금 만들어? 엔딩 인사하게. 아아 아, 물고기 자세로 만들어. 어 물고기 자세. 어 이게 누가 봐도 또 물고기야. 누가 봐도 물고기거든요. 무우 따우 물고기야? 무우 따우 물고기야? 바로 물고기거든. 어 그러고 있어줘. 어, 얼마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어 잠깐 있을 수 있어. 그래 한 10초 아, 그래? 있어봐. 싫어요? 물고기거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이 물고기로 잡았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영아 티저로 올라와봐. 아 제발 그만 주세요.